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냥 우유만 드실 것 같아 보이는데 성인이기 때문에 네. 가능합니다. 네. 아, 그 멤버 다섯 분 중에 이 멤버가 좀 소리 세다는 멤버 있어요? 네. 말하자. 눈빛으로 눈빛으로 말하죠. 이런 음주만은 좀 없어져야겠다. 네, 일단 원샷이나 이제 폭탄주 네. 이런 거는 조금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쵸. 남한테 말했듯이 절대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술을 줄이세요. 아. 날씨는 추워졌지만 우리 마음엔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013 대세 키워드 향수로 자극하라. 복고에 관한 재미있는 보고서입니다. 누구냐 너? 올드보이 8월의 크리스마스. 추억의 영화를 극장에서 다시 봅니다. 선생님 인사말 노래로 할래 말로 할래? 삐삐 매직아이 그리고 서태지까지 2013년은 복고가 키워드. 연예계는 지금 과거로 돌아갑니다. 요즘 일부 영화관에 가면 추억의 영화들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남학생들의 책받침 여신, 쇼핑하는 나붐, 디렉터 스컷으로 다시 보는 레온과 겨울이면 생각나는 영화 러브레터도 있네요.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결혼은 안 했죠? 다시 보고 싶은 명작 1위에 뽑힌 8월의 크리스마스. 의외로 젊은 관객들이 많더라고요. 기억나요? 이제 봤을 때랑 지금이랑 또 느껴지는 게 다를 것 같아서 다시 보고 싶어 봤어요. 옛날 일기 보는 느낌? 더 감수성이 더 자극되잖아요. 맞아요. 아. 것 같아요. 재개봉한 영화를 보는 관객 중 20대의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향수 효과보다는 명작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영화 재개봉이 단순한 추억팔이는 아니라는 얘기죠.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재개봉한 영화들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90년대 영화들이 다시 재개봉하는 그런 현상들이 가속화되고 있죠. 최근 화제가 된 사진 한 장, 최민식, 강일정, 박찬욱 감독까지 올드보이의 출연자들입니다. 그렇죠. 개봉 10주년을 맞아 재개봉을 한다는데요. 한국 영화 최초로 칸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영화 올드보이. 명작을 다시 본다는 의미는 확실히 있겠죠. 10년 전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는 건 알고 덤입니다. 다시 보면 이런 결말을 향해서 이렇게 조직된 영화, 이렇게 디자인된 영화구나라는 것을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볼 수 있으니까 재밌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사진에 나지금 얼굴 하나가 보이는데요. 10년 전 유지태 씨의 아역으로 나온 이 옛된 소년은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최봉이 유연석 씨입니다. 아, 저분이셨구나. 요즘 드라마를 통해 10년대의 추억을 떠올려주고 있죠. 매직아이 삐삐. 엄동은 2번을 눌러주이소. 서태지와 아이들. 권혜로비 신일의 사랑. 아마 30, 40대 분들이 아마 금세 공감하실 거예요. 거기에 90년대 유행했던 가요들까지 다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지금 들어도 참 좋은 노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세대들에게도 공감을 얻는 거겠죠? 10대나 20대 애들이 90년대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친구들에게는 좀 또 새로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댄스가 위주가 된 음악을 듣다가 갑자기 어떻게 음악을 들었는데 아니 이 노래는 이런 노래는 뭐 이런 정서가 있네라는 그런 좀 신기한. 성시경 씨가 리메이크한 너에게는 나오자마자 음원 차트를 휩쓸었고요. 원곡자인 서태지 씨가 직접 친필 편지로 감사 인사를 전한 만큼 화제가 됐습니다. 90년대 음악들이 음악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선호층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라든가 영화 속에서 90년대 음악을 삽입하고 관심으로 이어보려고 하는 제작진들의 의도가 많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죠. 저 선배가 말로만 듣던 그... 복고 열풍은 광고계에도 불고 있습니다. 이서진 씨와 이승기 씨의 이 광고 화제가 됐죠. 하지만 뭔가 아날로그적이고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이 장치를 어떤 쪽으로 할까 하다가 레트로라는 부분을 저희가 차용을 해서 친근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키포인트로 잡게 된 것이죠. 말투나 소품, 등장인물의 외모까지 신경 써 원작을 바로 떠올리도록 했답니다. 6일 만에 유튜브에서 200만 조회수를 올렸고요. 효과적인 측면에서 소셜커머스 내 순방문자가 1위로 등극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20대에겐 새로운 문화를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온 30, 40대에게는 뒤로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이 복고가 아닐까요? 그리움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추억들이. 저는 재산을 주고라도 다시 가고 싶은 때죠. 모든 걸 다 바꿔서라도 이제 가고 싶은 때.
가도 가고 싶어요.